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단계적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큰 기적을 창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믿음, 적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개발하기만 하면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 단계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약한 믿음의 베드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져서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는 수 없이 무트로 돌아와 베드로는 피곤하고 낙심이 되었지만 배전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무리가 해변가로 몰려왔습니다. 맨 앞에서 오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시고 배를 육지와 조금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친 다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의 호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데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약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발하진 않으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체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연보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뜨여 그의 생애 속에 획기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는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에서 곧장 강한 믿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약한 믿음을 체험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체험으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나면 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힘쓰고 애쓰는 믿음을 주님은 적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에 보면 약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강한 믿음을 가지는 단계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체험하고 주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도모하려는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기어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타고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즉시로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을 체험한 베드로는 주님께 말씀을 주십사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이 있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무리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는 물 위를 땅 위를 걷듯이 걸어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예수님께 가까이 걸어가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파도치는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자 그는 즉시로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베드로의 강한 믿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약한 믿음에서 적은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으로 힘쓰고 애썼으나 실패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힘쓰기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인하여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한 믿음의 모습은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경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잔뜩 기대를 가지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뜻밖의 일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만일 베드로에게 강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에게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망신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믿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약한 믿음의 베드로와 적은 믿음의 베드로와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가 약한 믿음일 때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고 적은 믿음일 때는 한편으로 기적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여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한 믿음을 갖자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 없이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행동하여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믿음이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점차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적게 나타날 것이지만 더 큰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연단을 받아 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낙심치 않고 줄기차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 애를 쓰면 약한 믿음에서 적은 믿음으로, 적은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우리가 연단을 받아 강한 믿음,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